나는 29살 오버워치 유튜버다. 이태준님을 만나고 2연승 후 그만 승급전을 코앞에 두고 있다. 야, 씨, 승급전인가? 승급전. 아, 근데 아까 23점 오르던데? 아, 씨, 제발. 아, 제발. 제발. 승급전은 모이라로 하고 싶었다. 나름 그래도 아시아 유일한 모이라 모스트 원 랭커인데, 모이라로 그만을 찍는다면 굉장히 짜릿할 것 같다. 잡았다. 가자. 모이라 절대 쓸수 없는 맵이야, 젠장! 하지만 모이라를 사용하기에 정말 최악의 맵이 나왔고, 거지 같은 저격수들이 설치는 이 맵에서 모이라를 한다면 그마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. 하지만 나는 모이라 원챔. 비록 시즌 미션 30만원이 걸려있더라도 승급전만큼은 모이라로 할 것이다. 뭐지? 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금액이었다. 아니요 하는 거 보니까 찐 아니야? 스티치님 찐 아니에요? 증명하겠어요. 에이고 씨, 찐 아닙니까? 아이씨 부비 나왔어요. 깔끔하게 나왔어요. 왜 이렇게 괴롭힌데? 나이스! 와, 이거 찐 스티치님 아닙니까? 와, 킬 로그 너무 하는데. 나이스! 혹시나 스티치님 목소리를 구분할 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잠시 후 들릴 목소리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. 참고로 이 트레이서는 정말 게임을 잘했다. 올라가는데. 미안! 아이씨. 아이씨, 녹았네. 너무 짧아서 아무리 들어도 긴가민가 했다. 어찌됐든 난 전프로였던 스티치님이라 생각하고 게임을 하기로 했다. 그만큼 트레이서를 잘하는 사람이었다. 이쪽 스네트가 오고 먼저 깨졌어. 겐지! 솔직히 겐지 잡고 놀랬다. 뽀록 맞다. 야, 겐지 용감 뺐다. 나이스! 와, 야, 이거 찐 스티치님 아닙니까? 그니까 우리 틀에 너무 잘해. 그 찐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다 찐이거든. 말하는 순간 이래서 사람 칭찬하면 안 됩니다. 바로 요단강 건너버렸죠. 마턴, 우리 트레이 없다. 오른쪽에 호그. 나이스. 완전히 회복시켰다. 치료 중이다. 나이스. 형님들, 저 모이라 모스트 원으로 지금 그만 가게 좀 도와주십시오. 선생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설마 계정 하나 만들었나요? 아이, 사지 마세요. 미쳤나요? 왜 굳이 욕먹으려고 자체하세요? 뭐 오래 살고 싶나?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? 뭘 좋아요. 미쳤나? 나이스 위도. 와, 이것이 버스인가? 나이스!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들. 계속 못 밀던 상황에서 7점을 어렵사리 밀어냈다. 이제 그마까지 한 발자국 남았다. 뭐야, 미도 뭐야? 미도 알산더급수 아니야? 뭐야, 리그 선수들 다 보였나? 나 화물 좀 볼게. 개큰데. 나이스! 나이스! 감사합니다 형님들! 고맙습니다! 제발 제발 그만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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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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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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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
얘기하면 하이드챗 예,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이 판에 금화를 가면 4시즌 만에 금화의 발을 담고 보는 거다. 그동안 점수에 미련이 없어서 내려놓았지만 이번 시즌은 돈이 걸려있다. 제발 뭐? 놀래키려고 잠깐 해봤다. 다이아까지 떨어진 지 3일 만에 그랜드 마스터까지 올라왔다. 모이라의 힘은 대단하다. 아니 사실 브리기테로 올린 것 같긴 하다.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니 모이라 모스트 원 랭커는 현재 아시아 서버에 나 하나뿐이다. 변태 같지만 좀 더 즐겨야겠다.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.